본 영상은 구독자 윤웅원님이 보내온 포항 내연산 가을 단풍 산행 영상인데 내가 태종 이방원 촬영하느라 시간이 안 나서 편집을 미루다가 뒤늦게 올리게 된 영상임을 밝힙니다. 내연산은 바위 하나 볼 수 없는 육산으로 정상은 삼지봉이다. 주흥선은 완만하고 참나무 숲이며 청학굴은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져 계곡미가 빼어난 데다가 12개의 폭포로 이어져 절경을 뽐낸다. 청학굴은 12폭폭골 또는 보경사 계곡이라고도 한다. 10리가 넘는 청학굴은 관음폭포, 연산폭포, 쌍생폭포, 은폭포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소와 협암, 기화대, 선일대, 비화대, 학소대 등의 기암절벽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다. 제1폭포, 쌍생폭, 제2폭포, 보현폭, 제3폭포, 삼보폭, 제4폭포, 잠룡폭, 제5폭포, 무퐁폭, 제6폭포인 관음폭과 제7폭포인 연산폭 일대가 경관이 수려하다. 쌍폭인 관음폭은 쌍굴인 관음굴, 폭포 위로 걸린 연산 구름다리가 층암 절벽과 어우러져 환상적이다. 연산 적교를 건너면 높이 20m의 연산폭이 학소대 암벽을 타고 힘찬 물줄기를 쏟아내린다. 보경사에서 연산폭까지는 약 3km, 1시간 남짓 걸리는 오솔길이다. 내연산은 여름 산행지로 적격이다. 산과 계곡,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름 등산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산행지이다. 12폭폭골 계곡 산행에다가 주변에 해수욕장이 지척이다. 단풍이 들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울렁이게 한다는 내연산의 단풍은 10월 하순에 절정을 이루고 화렵수가 많아 11월 초순에는 낙엽 산행으로 적기이다. 능선에는 낙엽이, 계곡에는 단풍이 남아있다. 내연산 입구에 신라 진평왕 25년 지명법사가 창건했다는 보경사가 있으며 주변에 화진, 월포, 칠포, 도구, 구룡포 등의 5개의 해수욕장이 있다. 포항 내연산의 보경사 등산 코스는 능선을 먼저 오르고 하산하면서 폭포를 보는 게 좋다. 물론 일반인들은 폭포만 보러 오는 경우가 많지만 등산인이라면 삼지봉 또는 체력과 시간이 된다면 향로봉까지 가는 것을 추천한다.
복영사 가는 길엔 양쪽으로 식당이 즐비하다. 분명 이것은 폭포를 찾는 사람과 등산객이 많다는 증거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입장료가 3,500원이다. 절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돈을 받는 거란다. 어떤 분들은 왜 돈을 받느냐고 하는데 나는 당연히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산에서 힐링하는데 그 정도는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복영사를 지나 좀 걷다 보면 들머리에서 왼쪽은 폭포 가는 길, 오른쪽은 삼지봉 가는 길이다. 문수봉 갈림길을 잘 봐야 한다. 자칫 놓칠 수 있기 딱 좋게 헷갈리게 되어 있다. 문수암을 지나 삼지봉까지 가는 길은 솔직히 경사만 있지 볼거리는 없다. 삼지봉 가기 전에 능선길은 고속도로처럼 편안한 길이었다. 정상에서 시간이 되면 향로봉을 가려고 했는데 귀가 시간을 고려해서 은폭포 방향으로 하산하기로 결단했다. 하산하는 길은 매우 안 좋다. 대충 끈으로 안내 표지를 해놓고 위험한 낭떠러지 구간에서조차 안전대가 없다. 길은 좁고 그 흔한 로프도 없다. 관리가 안 되는 산이구나 생각하며 내려오는 순간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소금강 전망대를 가서 선일대를 바라보는 순간 아 감탄사 마치 중국의 명산을 보는 느낌이랄까 주황산 느낌도 나고 웅장한 협곡과 바위가 너무 멋졌다. 선일대에서 바라보는 연산폭포가 참 멋져 보였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폭포를 보러 가기로 하고 발길을 돌렸다. 내연산에는 12폭포가 있다는데 등산로에서는 안 보이는 폭포도 있단다. 그중 상폭, 즉 연산폭포, 중폭, 관음폭포, 하폭, 상생폭포가 그 대표적이다. 이것만 봐도 만족한단다. 은폭포도 좋은데 시간 관계상 못 가본 게 아쉬웠다. 계곡을 따라 복영사로 향하면서 느낀 점은 별로 크지도 않은 산인데 어떻게 이런 큰 계곡과 웅장한 폭포가 있을까? 포항의 명산이구나. 숨겨진 명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연산은 청송 주황산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협곡과 계곡, 주차장도 넓고 곳곳에 화장실도 많이 있고 반드시 한 번은 가볼 만한 산으로 추천한다.